자, 전치사입니다. 뭐가 전치사죠? 그렇죠, 앞잡이시라고 그동안 불렀던 것들이죠. 구체적으로 뭐였는데 알고 있는 전치사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in 이런 거 있죠, in, on, 또, near, 오, 고급스러운 단어 나온다, near, 또, over. 오, 비하인드. 고급스러워 나온다. 알았어, 알았어. 근데 승진이 왜안 와? 비하인드. 또, 비하인드 나왔으면 뭐, 비하인드의 반대말 하면 되겠네. In front of. Under. 오, 술술 나온다. 오, 죄송해요. In front. 선생님, 너무 여러분들 무시했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near 나왔으니까. Close to. 그 between. Between. 또 무슨 나온다? In 나왔으니까 in 반대말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Out of. 또 on 나왔으니까 뭐 반대말. Off. Off도 있고. Off도 있고 또 on의 반대말이 꼭 off만 있는 거 아니잖아. On 말고 이렇게 있습니다. on 말고 under, 그렇지 under. under 또 좋다. 거의 다 나왔나? 제일 많이 쓰는 거 하나 보이는데 학교 간다 할때 나오는 거 그렇죠 to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만난 적 있을 건데 along. along 뭐지? 홀로? 홀로는 여기 있고 이게 혼자고 along 뭐뭐를 따라서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In the box 한번 in the box. 박스 안에.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그렇죠? 그러면 in the box의 반대말은 Out of. the box.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On the desk. Where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렇죠? 참 이것도 있다. 이것도 전치사죠. At 5 한번 해. At 9 한번 해요. 9시.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뭐 이것도 전치사다. By car. 뭔 뜻이에요? By car. 차 옆에. 차 옆에는 아닌데 차 옆에 하려고 하고 싶으면 by a car 하든지 by the car 해야지 차 옆에고요. By car는 차에 의하여. 그렇죠. 차를 타고서 이 말이죠. 차를 타고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y? How. 어떻게죠. How do you go to school? I go to school by car. 차 타고 가. At 9.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by a ca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래요. 그쵸? 오케이. 근데 이건 무슨 시야? 이름 시죠. 그쵸? 그래서 전치사는 선생님이 그동안 앞제비시라고 불러왔으며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그렇죠. 명사가 온다. 그래서 얘만 있으면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얘만 있으면 what에 대한 대답인데 합쳐지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 된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된다. When, where, how, why. 자, 그래서 여기 전치사란 뭐라고 쓰래요? 기억나는 거 해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란 무엇이다? 우리가 그동안 뭐라고 불렀던 애들이고. 그렇죠. 앞제비씨라고 불렀던 애들이고, 누구 앞에 와서? 그렇죠. 명사 앞에 와서. 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보고 무슨 시라고 그랬더라?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 근데 또 까먹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와서 무슨 시를 만들거나, 어째시 덩어리를 만들거나, 또는 무슨 시 덩어리를 만든다? 어떤 시 덩어리를 만든다? 는 말. 오케이. 전치사는 앞제비수로서 명사, 이름시 앞에 와서 어찌시 덩어리. 어찌시는 참 많이 했습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주거나, 또는 어떤 시 덩어리를 만드는 말을 보고 이름 쓰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쭉 봤어요. 이거는 그동안 설명했고. 그러면, 전치사가 어떤 시가 될 때도 있나요? 어떨 때 그런가요? 전치사가 어떤 시 덩어리도 만든다는 거를 이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오케이, 다 같이 소리 내 읽어볼까요? The girl in the room is my sister. 이게 뭔 소리일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동이야? 그렇죠. 그방 안에 있는 girl은 my sister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전치사가 어떤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나요? My room. 그렇죠. In the room. 이게 덩어리이고 있죠. 그렇죠. 그럼 얘를 해석했더니, 그방 안에 있는 여자아이는 나의 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방 안에 있는 소녀는 나의 누이다. 그러면 여기에 소녀, 이게 무슨 씨예요? 걸 무슨 씨예요? 그렇죠. 이름 씨죠. 거시죠. 근데 여기에 뒤에 나오는 in the room이 끊어있게 하면 이 문장 The girl in the room is my sister.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in the room이 이렇게 하고 있죠. 방 안에 있는 소녀. 그래서 이와 같이 전치사는 뭐를 만들 수도 있다? 어떤 시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다.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억나는 것도 아까 적어봤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빠졌던 것들만 몇 가지 해볼까요? 오케이, 무엇 무엇에 대하여 About. about 이런 것도 전치사죠. about 뭐뭐 안에 in 뭐뭐 밖에 out of 뭐뭐 위에 on 뭐뭐 밑에 under 그다음에 누구누구에게로 어디어디로 그렇죠 to 그 다음에 어디어디에 손가락질하는 어디어디에 at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무엇의 누구누구의 무엇무엇의 of 그 다음에 누구누구 사이 둘 사이에 그렇죠 between 뭐뭐를 따라서 along along은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지도를 봤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along 뭐뭐를 따라서 along the river 그 강을 따라서 along the street 그 길을 따라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뭐 나 n으로 시작하는 거 나왔죠. 뭐뭐 근처에 near 뭐뭐 주변에 뭐뭐 주변 그렇지 around 이런 것들을 보고 전치사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런 것들이 전치사구나. 이렇게 그래 놓고 무슨 수학 공식처럼 돼 있으면 뭐 주어, 서술어, 목적어, 전치사, 동사. 이렇게 이걸 뜻으로 풀면 누가 뭐 한다. 온 다음에 무엇을 뭐 무엇을 올 때다. 옷 입고 안올 때도 있다. 이 말도 갈로 해 놨으니까. 누가 뭐 한다. 내가 먹는다. 내가 먹는다. 무엇을 아침 식사를 언제 저녁 때 아, 먹는다. 무엇을 아침 식사를 언제? 아침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침에. 자 여기 있는 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주 이게 S가 주어란 말이에요. Subject. 그다음에 V는 Verb. 동사 하나씩. 그다음에 O는 Object. 목적어. 그다음에 이게 Preposition이란 말이에요. Preposition 앞에 놓는 말. 그다음에 None. 이름 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I like the dog. 끊어있게 해보란 말이야. I like the dog. 누가 뭐 한대요? 내가 좋아한대, 좋아. 그쵸? 그러면 I 위에 S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안 썼대요. Like는 뭐예요? V인 거죠, V. 하다씩인 거죠. 그 다음에 the dog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가 뭐겠어요? 그쵸? O, object. 목적어죠.
근데 그 뒤에 문장은 더더욱 뒤에 in the car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뭐 문장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I가 like 하는데 뭘 like 합니까? 더더욱을 like 하는 거죠. 근데 더더욱은 더더욱인데 어떤 더더욱을? In the car. 난 차 안에 있는 그게를 좋아하는 거. I가 주어고 like가 목적어고 그 다음에 더더욱 in the car가 뭐 덩어리? 목적어 덩어리인데 in the car가 더더욱을 뭐 해주고 있다? 꾸며주고 있다? 나 어떤 개를 좋아한다고? 어떤 개? 그 차 안에 있는 개. 아, 인도 이게 인이 전치사죠. 여기 있는 인이 바로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뭐다? 전치사인데 얘가 인더카라는 뭐를 만들어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어떤 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가만 보니까 전치사는 이름 시를 다른 시로 바꿔주는 거네. 이름 시를 어떤 시나 또는 어찌 시로 바꿔주는 것을 하는 녀석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장 제니 swims in the pool이죠. 제니 swims in the pool. 그래서 누가 뭐 한다? 제니가 swims 한다. 누가 뭐 한다는 거죠? 누가 뭐 한다? 그 다음에 in the poo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를 보고는 수식어라고 얘기합니다. 수식어. 그러니까 덩어리, 얘는 그러니까 목적어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in the pool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In the pool. 똑같은 문장을 두 번 써놨지? In the pool이라는 대답 듣고 싶었어. 제니는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she로 바꿔서 in the pool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ere? Where is Jenny? Okay. 이 안에 이게 무슨 시니까? 내 안에 뭐 있다? 그렇죠. Does 들어있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 in the pool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영어로 뭐라고 물으면 돼? Where? Does Jenny swim? 이라고 묻는 거죠. 어디에서? Where? Jenny는 수영합니까? Does Jenny swim? 이렇게 묻겠죠. 네, 하다시입니다. 하다시 안에는 뭐뭐 하다. Go 안에 do 있고요. Swim 안에 do 있고요. Swims 안에 does 있고요. Swim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렇죠. Did가 들어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묻고 싶은 거 누가 뭐 한다 하다시 뒤에 있는 게 궁금하면 뒤에 있는 건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만들어서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하다시 속에 비동사면 비동사가 직접 가고요. Are you? 이런 식으로 비동사가 아닌 경우에는 나는 안 갈래. 내 속에 있던 네가 대신가. swims 안에 does가 있으니까 does가 이제 빠져나오고 where does Jenny swim? Jenny는 어디서 수영합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데다 그녀가 수영한다 할 때는 does가 다시 swim 안으로 들어가죠. 그녀는 수영합니다. She swims. 어디에서? In the pool. In the pool은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밑줄친 부분이 하는 역할, 그 밑줄친 부분이 지금 여기 하나는 in the car고 하나는 in the pool이죠. 그래서 자, 품사 중에서, 그니까, 무슨 시인지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무슨 시인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in the car, 여기에 나온 in the car는 이런 역할을 하니까, 얘는 무슨 시야? 얘는 무슨 시야? 얘는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개를 좋아한다고? 차 안에 있는 개를 좋아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poo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무슨 시야? 얘는 어찌 시란 말이죠. 전치사는 어떤 시나 어찌 시를 만든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품사 중에 골라봐라. 아, 얘는 어떤 시네. 끊어있게 할 때 이렇게 했던 겁니다. I가 like 한다. 무엇을? The dog in the car을. 얘는 어떤 개를 좋아한다? 차 안에 있는 개.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에 대답이니까 얘는 어떤 시가 아니고 얘는 어찌 시가. 그래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를 만들어주며 문장 속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고 뭐에 대한 대답이 되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정보를 주고 문장을 내용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이름 시를 어떤 시나 어찌 시로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전치사는 우리말에 있다 없다 없지만 영어의 전치사 덕분에 우리는 이름 시를 다른 시로 바꿔 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름씨를 하다씨로 만들어주는 건 누구였죠, 그러면? 의미로 얘기하면, 것을 뭐로 만들어준단 말이야? 것을? 것이다. 것을 것이다 만들어주는 건 뭐야? 비동사죠, MRE.
그렇죠. 비동사는 것을 것이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것을 것이다 말고 것을 어떤으로 만들어주거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준 건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명사를 하다시가 아닌 어떤시나 어찌시로 만들어준다. 오케이.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쏟았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지만 영어의 전치사 덕분에 우리는 영어를 훨씬 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없는 품사라서 처음엔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전치사의 고마움을 느낄 날 절대 안 옵니다. 자, 이씨 외워야 돼. 아니, 얼롱하고 언론하고 헷갈려서 틀렸네. 막 욕막합니다. 고마워할 날이 올 거예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요. 뭐 이거 이런 뭐 굳이 수학 공식처럼 써 있는 거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책에 이렇게 설명들이 많이 되어 있길래 저도 흉내를 내봤습니다. 자, 예문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어요. The baby is singing 하고 있죠. 누가? The baby. 이가 is singing. 이건 얼마 전에 배웠던 거죠. 노래하는 중이다. 이 안에 전치사에 뭐죠? 누가 전치사죠? The baby is singing 하는 전치사. singing 전치사죠, 그렇죠? singing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그렇죠? The baby is singing 안에 전치사 뭐죠?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여기다가 the baby 뒤에 on the bed. 됐습니까? 이상한 애기네. 저 애기가 푹!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주어, 전치사, 명사 이렇게 돼있죠? 위에 보니까 다시. 주어, 전치사, 명사. 여기에 주어가 뭐다? The baby다. 그 다음에 전치사가 오고 명사가 끼어들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떤 뜻이다? 얘를 끊어있게 하면 아까 전에는 끊을 데가 없었죠. 누가? The baby가 뭐한다? Is singing 였죠. 근데 이번에 끊어있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The baby on the bed is singing. 그래서 어떤 baby가 singing 하는 중이다? 베이드에 있는 베이비가. 그래서 어떤 아기? 침대 위에 있는 그 아기가 울고 있는 중이다. 암만 길어봤자 남자. 이 아기가 뭐 아들이라면 he. 그렇죠? The baby 암만 길어봤자 아들이라면 he. 그러니까 얘도 he고 얘도 he란 말입니다. 왜? 얘는 무슨 수밖에 안 되니까 어떤 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는 뭘 해주고 이름 시를 꾸며주고. 그럼 얘는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고 주인공은 누구? 더 베이비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침대가 노래하는 중이에요? 아기가 노래하는 중이에요? 아기가 노래하는 중인 거죠. On the bed는 베이비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거예요. 우리말엔 절대 없는 구조죠. 꾸미는 말이 길어져서 뒤로 가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The dog이 주어죠. The dog has no room 하고 no home 하고 있죠. 그게는 집이 없다 이러고 있죠. 근데 the dog 뒤에 in the park란 말을 집어넣었어. 그렇죠? 그럼 얘 끊어있게 하면 the dog은 the dog인데 어떤 the dog이? In the park에 있는 the dog이 뭐한다? has 한다. 무엇을? no home. 그러니까 the dog has no home은 그게는 집이 없다지만 In the park라는 말을 넣으니까 정보의 양이 늘어났죠? 네. 그렇죠? 개는 개인데 그냥 개가 아니고 어떤 개가 집이 없대요? 그렇죠. 공원에 있는 그 개. 오케이. 도독. 도독 has no room 할 때 도독. 암만 길어봤자? It. It이고. 도독 in the park. 암만 길어봤자? It. It이란 말이죠. 누가 주인공이야? 나도. 오케이. 그래서 개가 집이 없는 거야? 공원이 집이 없는 거야? 개가 집이 없다는 얘기죠. 얘는 꾸며줄 뿐 얘한테 속지 말아라 이겁니다. 근데 승빈이 그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윗글에 있는 인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인더파크 온더베드를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뭐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냐? 전치사 구라 그런대요. 전치사 구. 뭐 별거 아니고요. 전치사가 끌고 다니는 덩어리다 이 뜻입니다. 전치사가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었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 덩어리는 무슨 시 또는 무슨 시 된다. 뭐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또는 어찌 시가 된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 나온 예문은 거의 다 어떤 시 되는 게 맞네요. Jenny swims in the pool은 어찌 시 됐고 나머지 I like the dog in the car도 어떤 게 좋아? 차 안에 있는 게 좋아? 어떤 애기가 노래하고 있어? 침대 위에 있는 애기가 노래하고 있어? 어떤 개가 집이 없어? 공원에 있는 그 개가 없어?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전치사가 끌고 다니는 on the bed, in the park,
In the pool, in the car의 덩어리는 the park, the bed, the pool, the car를 뭐로 만들어준다? 어떤 시 또는 어찌 시로 만들어준 거다? 하고 해보래요. 됐습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축복 이거 지금 안 돼요. 네? 네. 왜 축복이냐고? 네. 36까지 해야 돼. 네? 아, 도중에 숙제 있는데 숙제는 답이 주세요. 자, 글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뭔지 2번이 이거니까 예, 이거죠.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연애하고 싶다. 뭐 그 정도면 됐겠지, 설마. 아, 그럼 이제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했으니까 나도 자기 시험 잘 쳤대. 중, 아, 중등 필수 3번 얘기하는 거죠? 아, 알구나. 아, 리더스. 한번 읽어보고요. 오케이, 카테고리는 아, number. Number 6. 카테고리. Animal. Title. Elephant versus human. 오, 어떻게 알았어? Versus. 내가 불렀어. Elephant versus human. 어? 오케이, 그래서 2열수까지 뭐 한 분씩 좀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 분장씩. Elephant blank. When a mother elephant dies, her daughters are said to carry one of the... Okay, for many months, for many months. 네, 읽으라고 시키는대로 읽었습니까? 네? 시키는대로 읽었어요, 선생님? 네, 읽으라고 숙제했잖아. 네, 했어요. 발레 해주니까. 네, 그래서... 뭐, 초에 한번 읽어볼까? Okay, so elephant blank. But they are also very different. Okay, so 동의. 오케이, okay, females죠, 발음, females. 계속해서 다빈이. The young sons stay with their mothers for a short time. 오케이, 그리고 나솔. Then they must leave. The females send them away. 오케이,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카드를 통해서 익힌 단어가 뭐가 있나요? 뭐요? Family. Family? 아니, female. 아, female. 또.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있고 또. For a short time. For a short time. 또. In addition. There's memory. Happiness. Infect. 또. Bone. Remember. Stay. Happiness. Sadness. In addition. 아까 했고. 뭐,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숙제를 캐리오웨이, 어웨이, 캐리오웨이, 캐리오웨이 됐습니까? 네,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숙제를 할 만한 게 별로 없는데. 문제는 풀어봤습니까, 이제? 네. 이제는 문제 풀어, 답을 풀어보세요, 6번부터 시작해서. 됐습니까? 화요일까지는 10번까지 다 풀 수 있죠. 10번까지요? 예. 예. 화요일까지 10번까지 풀어 주시고요.
뭐 크게 선생님이 할 건 없긴 한데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치. 보자. 잠깐만. 여기 있는 day 있죠 이거. They stay with their dead mother 할 때 이 day. 이게 뭐 대신 왔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n they carry one of her bones away with them. 그 다음에 여기에 day, then they 할 때 day 있죠? 뭐 대신 왔는지. 그 다음에 one of her bones 할 때 her 누구 대신 왔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전에 one of 뒤에는 이런 얘기 하면 되겠어. one of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이런 얘기 기억나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with them 할 때 them 뭐 대신 왔는지. 그 다음에 elephant blank but they are also very different. 여기에 있는 they는 누구 대신 왔는지. they live in families of females. 그 다음에 female의 반대말이 뭔지. one of 뒤에 뭐가 온다라고 수업한 적 있잖아. 그거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female의 반대말. 그 다음에 an elephant family only has daughters, mothers, and grandmothers. 그 다음에 daughter, mother, grandmother의 생물학적 공통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son과의 차이점. 됐습니까? 그러니까 daughter, mother, grandmother의 생물학적 공통점과 son과의 생물학적 차이점. 됐습니까? Stay with their mothers for a short time. Then they must leave. 그 다음에 여기 then they must leave 할 때 they 있죠? 그쵸? 누구 대신 왔는지. 뭐 대명사만 쭉 파악하면 뭐 되겠네. The female send them away. 그 다음에 the female send them away 할 때 them 있죠? 누구 대신 왔는지. 정리할까요? 네? Day stay부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Day stay with their dead mother. Day 누구 대신 왔냐고. 그 다음에 네. Then they carry one of her bones away with them 할 때 Day 누구 대신 왔고, 그 다음에 one of her 누구 대신 왔고, 그 다음에 with them 누구 대신 왔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첫 단락이었죠. 여기까지 첫 단락이었고 두 번째 단락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But they also very different. They are also they 누구 대신 왔냐. 그 다음에 female의 반대말이 뭐냐. 그 다음에 daughter, mother, grandmother의 생물학적 공통점과 daughter, mother, grandmother의 son과의 차이점이 뭐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Then they must leave at day 누구 대신 왔냐. 그 다음에 the female send them away 할 때 them 누구 대신 왔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것 얘기하겠습니다. Grammar to know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로. 오케이, 여기에 to know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to 뒤에 뭐가 온 거죠 이건? 그렇죠. to 뒤에 하다시 왔으니까 이 to는 전치사죠? 아니란 말이죠. 아까 전에 전치사 뒤엔 뭐가 온다 그랬어요? 나 있죠. 그러면 이건 2 뒤에 2가 왔어. 그럼 이건 절대로 전치사 2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전치사 2가 아니고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 이제 중1 2학기 때2 부정사라고 배울 놈이에요. 2 부정사. 근데 나는 2 부정사란 말을 되게 싫어해. 일본 말을 그대로 우리말로 바꾼 거라서. 왜2 부정사란 말을 싫어하고 안 쓰느냐. 2 부정사라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자꾸 낫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죠.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know. know의 뜻은 뭐예요? 알다. 알다죠. 근데 알다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이면 얘는 뜻이 몇 개 될 수 있다? 4개. 아는 것 알기 위하여 알기 위한 또는 알아야 할 뭐뭐 할 이런 뜻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해서 여기서는 이 뜻이래요. 그래서 그래머가 뭐예요? 그래머가 문법이죠. 문법은 문법인데 어떤 문법? 알아야 할 문법.
말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시 된 거예요. 하다시가 어떤 시 될 수도 있다. 투를 붙여서. 근데 이 투는 절대로 전치사 투가 아닙니다. 자, a lot하고 a lot, 가만 봤더니 a lot하고 a lot of를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a lot은 무슨 뜻이다? 많이, 매우 란 뜻이에요. 그러면 많이, 매우, a lot이 많이, 매우 란 뜻이면 이거 무슨 시죠? 많이 추워 말고. 그렇죠? 많이 추워. 그렇죠. 어찌 추워죠. 그래서 a lot은 많이, 매우 란 뜻이고 무슨 시다? 어찌 시다. 그러니까 어찌 시니까 주로 무슨 시를 꾸며준다. 무슨 시를 꾸며. 그렇죠. 그래서 뭘 만들어준다. 어찌 뭐뭐 하다를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a lot은. 그래서 뭐 a lot 쓰이는 건 뭐 thanks 또는 thank you 하면 되겠네. thank you, thank you, a lot 이거 많이 쓰이죠. thank you, thank you 고맙대죠. 그래서 어찌 고맙대요. 많이 고맙대죠. 그렇죠. 그러면 a lot이 꾸며주는 건 고맙다죠. thank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a lot은 어찌시로서 많이 매우란 뜻이고 하다시를 꾸며주는 어찌시다. 그의 반면에 a lot of는 무슨 뜻을 갖고 있다? 많은 이란 뜻을 갖고 있고 내 안에 뭐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뭐가 들어있을 때도 있다. a lot of는 뭐가 될 수도 있고 many가 될 수도 있고 much가 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many하고 much는 비슷. many하고 much 먼저 할까요? many 뒤에는 이런 얘기 하죠. many 뒤에는 반드시 셀 수. 그렇죠.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것의 복수형 many money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사기 안 당하는 사람 있네요. many book 이렇게 쓴단 말이죠. 아니요. 그러면 many books. 그렇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사기를 한 번만 치지 않습니다. many books 해야지 many book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ny tooth야 many teeth야. 그렇죠. many teeth 해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foot이 발 한 개죠. 발 두 짝은 feet이라 그러죠. 그렇죠? 문이 하나 있을 땐 뭐라 그래요? door. door. 저거 문이 여러 개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안 속네. 아, 속는 사람이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door는 오, 그러니까 오가 있다고 이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가 있는 애 중에 이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foot, feet, tooth, teeth죠. 됐습니까? 네. 선생님 순 사기꾼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막 사기치고 있는데 막 거기 고개 막 끄덕끄덕거리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해. 막 그 사기꾼 목사가 자 나를 믿으면은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사기당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a lot of는 많은 이란 뜻이에요. 많은 이란 뜻. 그럼 여기에 이제 a lot of가 many도 되고 much도 된다 했으니까 뒤에는 무슨 시가 온다? 무슨 시가 온다? 이렇게 무슨 시가 온다? 이름 시가 온다. 그러니까 a lot of는 무슨 시다? 어떤 시다? 어떤 책들? 많은 책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뒤에 이 설명도 있으면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모두 꾸밀 수 있다. 이 설명이 바로 a lot of는 뭐가 될 때도 있고 many가 될 때도 있고 much가 될 때도 있다. much 뒤에는 그렇죠.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도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놓고 이제 예문 이렇게 돼 있네요. He loved the girl a lot. He가 loves 한대죠. Whom? The girl. The girl. How? A lot. 그렇죠. 어떻게 좋아한다고? 매우. 그렇죠. 매우 많이 사랑한대죠. 그는 그 소녀를 많이 사랑한다. 어찌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많이라는 말이니까 많이 그, 많이 소녀, 많이 사랑한다. 당연히 많이 사랑한다. 제일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하다시를 꾸며준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문장은 I bought a lot of books 하고 있죠. I가 bought 했대죠. 그렇죠. 동의야 보트 이렇게 생겼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 네가 틀렸던 건 티치 토트였구나. 됐습니까? I bought it. 아, 너 네가 보트 틀렸던가? 아, 너 네가 티치 토트 틀렸던가? 저 티치 토트인가? 아, 그랬어요? 누가 티치 토트 틀렸던데. 아, 저는 남자 나중에 하시 I bought 했답니다. 내가 샀답니다. 무엇을 샀답니까? A lot of books. 그래서 이 a lot of는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ooks니까.
그렇죠. Many books. I bought many books. 해도 비슷한 뜻이 된단 말이죠. 나 많은 책을 샀어요. 그럼 he eats 한다. 그가 뭐 한다? 먹는다. 뭘 먹는데요? 많은 설탕. 설탕은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uch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 설명이죠. 맞습니까? sugars 이런 거 없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쭉쭉쭉 가면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오시고요. 그럼 7번. 뭐 이 조사 하면 될까? 오케이. number 7. 그 다음에 카테고리 counseling. counseling. title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쵸. 자, 이거 이제 나중에 나온 김에 그럼 좀 주의를 주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맛을 보여드릴게요. What should I do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자연스럽고. 결국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 말은 상대방에게 뭐 해달란 얘기야? 카운셀링 해달란 얘기인 거죠. 그쵸? 근데 제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지만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로 뭐라 그러면 안 된다. 영어로 라고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How should I do?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영어에선. 이 얘기는 왜 하느냐. 중학교 단골 출제 중에서 이런 거 있으면 전번에 여러분들 보니까 6학년 시험 문제도 나오대.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걸 보세요. A, B 해갖고 다섯 개 대화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될 거면은 뭐 여기에다가 What should I do? 라고 하고 그 밑에 뭐 You should brush your teeth three times a day 뭐 이런 식으로 A가 What should I do? 그랬더니 What should I do? I have a toothache 막 이러죠. What should I do? I have a toothache 그랬더니 B가 You should brush your teeth three times a day 뭐 이렇게 충고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매일 뭐 세 번, 하루에 세 번씩 양치해야 돼 이렇게 충고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원래 거기다가 What should I do 해야 되는데 중학교 시험 문제 What에다가 What을 지우고 뭐라고 해놓고 How should I do? I have a toothache 이렇게 맞는 척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는 척. 그럼 애들이 How는 어떻게 해? 어떻게 Should I do? 내가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치통이 있어. 너는 하루 세 번 양치질 해야 돼. 틀린 데 없어. 딴 거 막 자꾸 그래서 엉뚱한 거한테 막 껴 맞추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잖아. 나머지 대화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거는 이제 그거는 생각도 못해. How should I do가 틀렸다고 생각도 못해. 이거 엉뚱한 답을 고릅니다.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뭘 해야 될지 물어볼 때는 What should I do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Dear Advice Auntie.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Dear Advice Auntie. Dear Advice Auntie. Last month. I lent $10 to my friend Sam. I lent $10 to my friend Sam. He told me. He'd pay me back the next day. But he didn't. In fact, I've asked him about the money every day since then. He just laughs and walks away. He just laughs and walks away. It's my father's birthday next week. I won't buy him a present. So I need the money back. What should I do? No money, Julie. Dear Julie. Sam sounds like a terrible friend. Keep asking Sam about the money. Don't be rude or mean, but let him know you are serious. Give him a week to pay. If he doesn't pay, ask him for interest. Advice and tea. 자, 얘는 grammar to know만 설명할 시간밖에 없겠네. 헐? 이게 나왔어? 알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알아야 할 문법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다시에 몇 번째 조서 열심히 외웠죠? 그렇죠? 하다시 3단 열심히 외웠죠? 노에서 한번 세 번째 조서는 뭐죠? No, new, no.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거는, I have known에 대한 얘기, I have known에 대한 얘기. 자, 여기에 먼저 설명하면 이 have는 절대로 가지다란 뜻이 아닙니다, 일단. 자, 이거는, 일단 뭐, 여기 뭐, 현재 완료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요. 아, 이거는 시간 표현입니다, 시간 표현. 이걸 보고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한대요, 일단. 뭐, 그냥 들어보세요. 현재 완료 시제래요. 현재 완료라는 시간적 표현이다. 자, 그리고 얘는 어디에 없다? 우리말에 없는 시간적 표현입니다. 우리말에 없는 시간적 표현. 영어라는 언어는 수나 시간에 대한 표현을 매우 발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없는 이런 시간적 표현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완료 시제. 이걸 보고 이제 뭐, have plus pp. pp가 동사의 세 번째, 하다시의 세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을 보고 현재 완료 시제. 여기가 언제, 현재, 여기가 뭐, 과거.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쭉 뭐 해왔다 이런 표현이 있대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 해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가 없어요. 우리도 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일단 내용 보면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으면 뭐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쭉 그렇게 잡으려면 지금까지 쭉 뭐뭐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3일 동안 이제 앞에 많이 할 거 3일 동안 for 3 days 됐습니까? 3일 동안 for 3 days 2010년부터 지금까지 동안 since 2010 어떤 것 이후로 동안 since 어떤 것 숫자 시간 단위 동안 무슨 잘 모르겠죠. 아이도 설명하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라네. 시간이 좀.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